378쪽 단알부터 읽겠습니다. 단알 지제라 군원이여 만불이 자생하나니 내순순천이님 자는 이 지도로 명군지의 수언원야람 지는 극야니 비대면의 차완니람 시자는 기지시요 생자는 형지시라 순승천시는 지지도야니라 곤호재물이 덕함무강하며 자생지도가비대의루됨 건기침대구로 곤칭지하니지의 자완하야 불야폐지성냐니 서민이 어준비지변에 근엄여차하시니라 만물이 자건이시하고 자곤이생하님 부모지도야라 순승천시하야 이성기공은 군지후덕임 지제만물하야 하버건지부강열세람 함홍광대하야 품물이함형하나니라 언형야라 덕함무강은 미백언야라 빛많은 지륜이 행지무강하며 유순이정이 군자유행이라 이함홍광대사자로 형용군도하님 육건지 강건 충정 순수야람 함은 포용야오 홍은 관유야오 광은 소명야오 대는 박후야님 유차사자구로 능성승천지공하얌 품물이 함득형수라 지빛마이상자는 이기유순이 건하야 행지지류야라 행지무강은 미건야람 건건군순하니 곤역건호암 왈비건이면 하이백건이리오 미요건행이 군지야람 기통야의 강호대 불해기미유야람 유순이리정은 내 군덕연이
분자지 수행야람 분자지도의 합분덕야니라. 언이정야라 많은 건지상이 이위지류자는 피는 음물이 마우행지지 무랄세람. 행지무강즉 순이 거느이요 유순이정은 군지덕야람. 군자유행은 인지소행이에 역군지덕야람. 소행여시즉기섬이 여함순야람. 선하면비하야실도하고 후하면 순하야 득상하리니 선암득붕은 내여류행이요 동북상붕은 내총유경하리니 양대음소하야 양득겸음이루되 음푸득겸양구로 혼지덕은 상카모 건지반야라 동북은 수상붕이라 연이나 판지 선암즉 총유경의리람. 안정지기리 응지무강이니라. 건지용은 양지비야오 군지용은 음지비야람. 형이상할 천지지도요 형이하발 음양지공이람. 선미후득이하는 언음도야람. 선창증비하야실음도요 후화즉순이 득기상이란. 선암은 음방이니 종기류는 특풍야오 동북은 양방이니 이기류는 상북야람. 이기류이 종양즉 능성생물지공하얌 총유길경야람. 여류행자는 분야오 종어양자는 용야람. 음체유조구로 종어양즉 능안정이길하얌. 응치두지무강야니엠. 음이불안정이면 기능응지지도리요암. 단유삼무강하니 개부동야람. 덕함무강은 천지불리야오. 응지무강은 지지무강야오. 행지무강은 마지건행야니라.
아니 차저는 지지더별함 탄활치제라 보느니여. 저 건께에서는 탄활대제라 코너니요 이렇게 말했죠. 원형 이정을 풀어나가는 것 중에 원을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지제라 코너니요 지극하기도 하거나 콘의 원이요. 콘원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땅의 그 덕이 크기도 하며 그런 말이겠죠. 만물이 자생하나니 모든 만물이 그 고누의 원, 고누의 덕 중에서 원에서 그 원을 자료해서 생겨나게 되나니 내 순승천이니 곧그 순 따라서 하늘의 도를 승승하는 거지요. 이어 나가는 것이니 자는 이 곤도 지도로 명 곤지의 수언원야라. 이것은 이 풀이는 곤도로 땅의 도로서 곤괴 곤의 의를 밝히면서 수언원야라 맨 머리로 원을 말하고 있다 이거죠. 원형 이정에서 원을 말하고 있어요. 지극할 지자 진은 극이 아니 극도로 갔다 할때 극이니 비태면의 차원이라. 이 큰대자 지제라 대제라 이랬거든요. 큰대자와 비교해 보면 그 의리가 차완이라. 약간 차자요. 약간 완. 그 느릴 완전히 조금 조금 느슨해진 표현이다. 시자는 기지시요. 거기 기지시할 때 기시 생자는 형시 이렇게 구글 정확히 구분을 해보세요. 이 만물이 자시하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건괘에는 그럴 때 시, 시작할 시자는 기지시 기가 시작된 거고. 만물이 자생하라니 할때 생자, 생은 형지시라. 형체가 시작되는 점을 말합니다. 순, 승, 천시는 순, 따를 순 따라서 이어서 따라, 하늘의 베풀어짐을 따라서 이어가는 것은 땅의 도리가 된다 해야죠. 하늘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자식을 넣어줘야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곤후 재물이 덕합무강하며 땅 깊은 거 혹시 아세요? 땅이 두터운 거 아세요? 얼만큼 두터운지? 땅이 두터워서 땅의 두터움이 재물, 모든 물체를 다 싣고 있잖아요. 이런 건물도 다땅 위에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즉 거대한 산도 땅 위에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덕합무강하며 덕이 강자는 끝강자예요. 끝없는 데에 합해지며, 끝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이 도지요. 끊임없는 거니까. 자생지도 건괘는 자시지도예요. 이건 자생지도고, 자생지도가 가히 태의로되 가히 크다고 말할 수 있지만, 건기 침대고로 건괘에서 이미 큰대자 크다라고 일컬었기 때문에 곤칭지 아니 이 곤괘에서는 지극할 지자라고 불렀으니 지의 차완하야. 지극할 지자의 의리가 뜻이 약간 느슨해져서 불약태지 성량이 큰대자의 성대한 것만큼은 되지 못하니 성인이 존비지변의 근엄 여차 하시니라. 성인께서 존비 그죠? 여기서 이제 남존엽이라는 그런 비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주역에서는 존비라는 것보다는 대대예요. 대칭으로 말하는 거예요. 존비의 분별함에 근엄조차 하십니다.
근엄하기가 이와 같으셨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한번 얘기하면서 그 큰아들을 으뜸원자를 되게 이름자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만물이 자건이시하고 온갖 모든 만물들이 하늘건자 건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이 되고 하늘로 시작되고 자곤이생하니 곤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체가 만들어진대. 그러니 그것이 바로 보다 부모의 도가 그렇더라 이거죠. 순승천시하야 하늘이 베풀어주는 것을 순응적으로 받아서 이어가서 이성기공은 그 공을 성취시키는 것은 곤지 후덕이 곤의 후덕이 두터운 덕이 지제 만물하여 만물을 유지하고 실어서 딱 가지고 있어서 하버 건지 무강얄세라 건 하늘의 끊임없는 것과 합치되기 때문이다. 그 덕이 합해지지 않으면 짝이 기울어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곤덕이 어떤 건가를 한번 보시죠. 함홍광대 함자는 머금을 함자인데 머금지 않은 게 없잖아요. 땅이 그죠? 홍자는 넓은 홍자, 표홍자니까 한없이 크고 광 빛이 나고 커져서 품물이 함영하나니라. 모든 그 품물들이 다 형통하다 하더라 이거죠. 여기는 이제 본의에서는 원형 할 때 형을 풀이하고 있는 거죠. 덕합무강은 미패 건냐라. 덕합무강 덕이 무강에 합해진다라는 말은 배건 다시 말하면 배천 하늘의 도와 배합됨을 말한다 이거죠. 빈말은 지륜이 행지무강하며 암말은 치류 땅의 류가 된다. 천류, 지류, 인류 할 때 지류에 해당되니 행지 무강하며 길을 땅을 갈 때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으며 그 서양 영화 중에 뭐 여러 가지 영화 중에 말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 끝까지 거기를 달려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유승이정이 군자유행이라 부드럽고 순하며 이정 고든데 이로운 것이 즉 유순으로서 이정하는 것이 군자유행이라 군자가 행할 바다라 해야죠. 이 함홍광대 함과 홍과 광과 대 이 네 글자로서 형용곤도 아니 곤도를 형용하고 있는 거죠. 땅의 도를 형용하고 있으니 그것은 건지, 강건, 중정, 순수. 건께는 여섯 글자로 풀이했지요. 강건, 중정, 순수로 그 건의 덕을, 건의 도를 풀이한 것과 같더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 쓰인 함자는 포용력을 말하고 모든 걸 포용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땅이. 홍은 관육, 너그러운 것을 말하고 이 도량이 넓다 그러잖아요. 큰 웅장이 크다는 큰 사람이란 뜻. 광은 소명이라. 광은 밝을 소 밝은 걸 말하고 대는 바쿠 넓으면서도 두터운 걸 말한다. 그러니 유차 사작으로 이 네 가지 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성 승천지공하야 능히 하늘의 공을 이어 완성시켜서 품물이 함득 형수라 모든 물건들이 함득 다 형수 형통함을 이룰 수 있게 되더라 숫자는 이룰 숫자를 해석합니다. 취 빈마 위상자는 암말 즉 빈마를 취하여 형상을 삼은 것은 그 까닭이 어딨냐 하면 이기 유순이 거나야 그 유순하면서도 건장해서 행지지리하라 땅으로 다니는 류기 때문에
곤궤에서 암말, 빈말을 가지고 형상을 취했다. 행지무방은 위 건나라. 행지무방이라는 그 말은 건재함을 말하는 거야. 건건 곤순하니, 하늘은 건하고 곤은 순하니, 곤역 건화. 곤궤에서도 건장하다는 건자를 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말 비건이면 하이 백건이리요. 건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늘의 대합이 될 수 있겠느냐. 여기 백자를 보면은 짝배자거든요. 이거는 존비의 개념이 아니고 대칭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있으면 땅이 있는 그런 거죠. 남편 있으면 부인이 있는 거고요. 미유 건행이 곤지하라. 미유 건행, 하늘이 행함이 있는 데에 땅이 그치, 어떻게 된 거야? 건행 곤지, 하늘은 행하고 땅은 그침이 그러니까 하늘이 행할 때에 땅이 그치, 하늘의 행함이 땅에서 그치지, 그치는 것이 아닌 게 없어요. 하늘이 행하면 땅에서는 다 그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 기동냐 강호대, 그 동 움직이는 것이 강하대, 불해 기위하라. 그 유가 비는 데에 해가 되지는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늘을 동이라고 본다면 땅은 그칠 지자로 본다는 거죠. 유순이 이정은 내 곤덕이 아니에요. 유순하면서 정에 이로운 것은 곤의 덕이 되니 군자지 소행나라. 군자가 행할 바다. 군자지도 합곤덕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만 군자의 토가 곤덕의 배합이 되더라 이거죠. 합치가 되더라 이거죠. 이거를 이제 주자는 어떻게 풀고 있냐면 언 이정야라. 여기 빈말은 지륜이 행지 무강하며 이 말이 원형인정할 때 이정을 풀이하고 있다 이거죠. 말맞자 만은 건지상이. 원래 말은 건의 형상이거든요. 건의 형상이에요 말은. 근데 거기다 암말자 빈자를 써서 땅의 형상으로 바꾼 거예요. 말의 형상인데 이위 지류자는 지류라고 이위 생각하는 것은 비는 음물이 마우 행지지 무렬세라. 암컷 빈자 비는 음물, 음물로서 음물이면서 말이 또 땅을 다니는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 본래는 이 말맞자는 양의 상인데 그다 암컷 빈자를 써서 빈마로서 땅의 형상을 삼았다 이거죠. 그 까닭을 이렇게 보는 거죠. 행지 무강은 순이 건이요. 땅을 다니면서 끝없이 간다는 것은 순하면서도 건재하기 때문이고 유순 이정은 곤지덕이라. 유순하고 이정이라는 것은 땅의 덕을 말한다. 군자 유행은 인지 소행이 여 군지덕이라. 군자가 행할 바, 군자의 행할 바라는 것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는 것이 마치 고루의 덕과 같다. 소행 여시즉 행하는 바가 이와 같게 되면 기점이 여함은 소군이라. 그 점은 그 아래에 나오는 것과 같더라. 그 점이 뭔가요? 선하면 미하야, 먼저 가면 길을 잃어서 실도하고 도를 잃게 되고 후하면 순하야 특성하리니 뒤따라가게 되면 순해서 상도를 얻게 될 것이니 선함 득등은 내여 유행이요. 선함 쪽에서 친구를 얻는다라고 한 것은 곧 여류행. 류는 음류 양류예요. 음이 음과 같이 행하는 것이 류와 행하는 거죠. 류와 더불어 행함이고 동북 상봉은 내 종유경하리라.
동북 쪽에서 가다 보면, 동북 쪽으로 가다 보면 친구를 잃는다 했는데, 이것은 끝내 경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늦게까지 시집 안 가고 자기들끼리만 놀아다니는 애가 생길 리가 없단 말이죠. 친구들 버리고, 때로는, 류를 버리는 거죠. 류를 버리고 반대의 류를 따라가게 되면 경사를 얻게 될 수 있다. 이거를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면 뭐지요? 다, 내 쪽, 내 편들이 있죠. 내 편을 버리고 반대편으로 가다 보면 때로는 내 편들한테는 욕을 먹을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경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양대 음수와야, 양은 크고 음은 작아서 양득 겸음이로되 양은 음을 겸할 수 있지만 음푸득 겸양고로 음은 양을 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곤지 턱은 고누이 턱은 상감어 건지 반야라. 항상 건의 반쪽에 항상 감에서 건의 반쪽만큼 대단해야죠. 이게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만들 때도 뭐 뭐를 반쪽 꺼내서 했다는 뭐 그런 말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 하늘에서 하늘은 하늘이라고 말할 때는 건고를 다 싸잡아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땅이라고 할 때는 하늘까지 싸잡아서 말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사람 인자를 가지고 말할 때도 사람 하면은 남녀를 다 포함하지만 그 이제 거기서 구체적으로 남녀가 구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인자를 나타낼 때도 한자 사람 인자를 남자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동북은 수 상붕이나 동쪽과 북쪽은 비록 친구들은 잃지만 연이나 반지 서남쪽 그쪽으로 가다가 돌아서서 서남쪽으로 가게 되면 종유 겸이 되라. 마침내 경사가 있게 될 것이다. 안정지 길이 응지 무강이니라. 안정지 안정의 길홈이 길함이 응지 무강 땅에 응하여 끝이 없는 거야. 끝없이 땅과 같이 같은 그 덕에 응하는 것이다. 건지 용은 양지 위하오, 곤지 용은 음지 위하라. 건의 씀씀이는 양이 되는 것이고, 곤의 쓰여짐은 음이 되는 것이다. 여기 형이 상자, 형이 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형체 이상을 천지도라고 말하고. 형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보이는 것은 형이하예요. 형체 이하예요. 이거 밑에, 이거 위에 있는 것이 이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형이상학, 형이하학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네. 형이상을 천지도라고 하고 형이하를 음양의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은 뭐예요?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선미후득이하는 언음도야라. 그것은 음의 도를 말하고 있다. 선창즉 미하야 먼저 재창을 하게 되면 미, 혼미해져서 실음도요. 음도를 잃는 거고 후화즉 순이득이 상이라. 뒤에 화답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되면 순화해서 그 음의 상미죠. 음의 이치를 얻게 되더라. 서남은 음방이니 서쪽과 남쪽은 아니면 서남쪽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서쪽과 남쪽은 음방이니 종 기류는 특북량 그 류를 따라간다는 것은 친구를 얻는다는 거고 동북은 양방이니 동쪽과 북쪽 아니면 동북쪽은 양방이니 이 기류는 그 류를 떠나보낸다는 거죠. 그 류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상붕야라. 친구를 잃는다는 거다. 니 기류이 종량즉 여기 본래 자체가 곤이니까 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류, 음이 류를
떠나보내면서 종양 양을 따라가게 되면 능성 생육지공하야. 그렇게 되면 능히 생육의 공을 이루어서 종유 길경내라. 끝내 길한 경사를 갖게 될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집 안 가고 계속 여자친구들끼리만 놀러다니는 그런 경우에 여자친구 버리고 이제 남자를 따라가라 하는 그런 괴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류 행자는 본야오. 그 류를 따라서 류와 더불어 가는 것은 근본이고 본이고 조 양자는 용야라 양을 조, 따라가는 것은 용이 된다 이거죠. 음체 유족으로 음의 체는 부드러우면서 조급하기 때문에 조 양즉 양을 따라가게 되면 능 안정이 길하라 능히 고든 데에 편안하여서 길하게 되어 응 지도지 무강냐니 지도의 무강한 데에 응할 수가 있으니 이 말은 맞나요? 음체 유조라는 말이 맞나요? 음의 음체는 부드러우면서도 조급하다 그런 말 새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음이 불안정이면 음으로서 고든 데에 편안히 여기지 못하게 되면 기능 응지지도리요 어찌 능히 지의도 땅의 도에 응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 단에 단화 여기 이후에 그 삼무강 무강 끊임없다라는 무강이라는 말이 세 번 나오는데 그 세 번 나오는 것이 의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동나라 덕합무강이라는 말은 뭐예요? 덕이 무광에 합치진다는 건 뭐예요? 이때는 천지불리지 하늘의 도가 끊임없는 거죠. 거기와 합해진다는 거고 응지무광이라는 말은 덕지무궁냐 아니 지지무궁냐 땅이 무궁하다는 거고 행지무광은 뭐예요? 말이 건행하다는 거다. 그러니까 무광이라는 말이 이 곤궤 단전에 세 번 나오는데 그 무광이라는 표현이 다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본을 보시면 안이 차정은 지지덕이라 편안하면서도 또 곧게 나가는 것은 땅의 덕이더라.